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아서 먼 바다 항해를 하려면 뱃사람들은 바람 불지 않는 좋은 날 선택하여 닻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원하기를 내가 항해가 끝날 때까지 풍랑만 나지 아니하고 태풍 일지 아니하고 순항하여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기원하며 떠나지만 막상 항해를 해보면 예상치 못했던 바람이 일고 큰 파도 만나 그 거센 파도에서 침몰당할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파손될까 두려워하며 항해를 하는 것이 바로 항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태어나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살고 행복한 날을 기대하며 인생을 출발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청청벽력 같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리네들의 마음의 소원조차 아싸가 버리는 그런 아픔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반복되는 삶의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노래하는 말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도 가슴에 품어야 살 수 있을 것만큼 현실의 차가움 앞에서 허덕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지라도 내일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이 작은 삶일지라도 내 삶의 그 결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고 싶어 하여도 막상 살다 보면 내 개인의 삶의 무게에 시달리고 휘청거리다 보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웃음을 주고 평화를 주고 싶어서 다가가며 그렇게 손잡고 살고 싶었는데 막상 이 거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 자신조차도 내가 지켜낼 수가 없고 내 주변의 가족조차도 내가 지켜낼 수 없기에 그 거센 파도 위에 신음하는 아내의 눈물을 그냥 힘없는 얼굴로 바라봐야 되고 방황하는 내 자식들의 그 어두운 삶을 바라보고도 길 하나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셔서 믿음이 자라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슬프고 힘겨운 세상일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주변에 사는 삶들이 너무 비관적이고 폐쇄적이고 무너지는 삶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삶의 그 결과 성공이라는 게 마음가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인생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not, 난 못 안할 거야, 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의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I cannot,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90% 실패, 10% 정도 성공 확률이 있고 I don't know how, 나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되고 I wish I could, 나도 그렇게 하기를 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30%고 그게 뭐지? What it is? 그 뭐지? 이렇게 말하고 의아해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40%고 I think I might. 내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적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50% 확률이 있고 그래 I might. 아마 그래 할 수 있어. 나도 가능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60%고 I think I can.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70% 성공 확률이 있고 더 나아가서 Yes, I can 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90%란다. 우리 한번 합시다. Yes, I can.
먹는 캔이 아니야, 그거는. 예스, 그냥, 이렇게. 옆에 분들 보고, you can do 합시다. 너도 할 수 있어, 시작. 제가요,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텔레비전 밑에다가 딱 영어로 yes, I can 딱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데 삶은 캔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100% 성공의 확률을 보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a strength. Who give me a strength. 나의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어. 믿음으로 My God, 하나님의 의해서 I can do. 나 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 성공 확률이 100%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환경, 그렇게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100% 성공하는 확률, 형통케 되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우리 위에 청에도 크게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본문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God said to the Joshua.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말은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게 없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것도 앙상한 가지 위에 꽃이 피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적막감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정원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시작이다.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채워진 가슴에서 축복이 나오고 채워진 가슴에서 능력이 나오고 채워진 가슴에서 형통함이 나오고 채워진 가슴에서 성공이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가진 것도 떠나가 버려요. 있는 것도 다 무질서로 바뀌어 버리고 황량한 광야처럼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형통해지고 성도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정보통신 시대를 맞이하여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설교라는 단어만 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고 성경도 여러 번역본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져 인쇄되어져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살아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꿀송이보다 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성격이 좀 그러니까 별 그런 분이 없어요. 알아서 정신을 차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설교 방송을 듣게 됐는데 오래된 교회라서 목사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원고를 보시고 원고를 읽어 내려가시는데 웃자다가 이렇게 카메라맨이 좀 이렇게 센스티브 해야 돼요. 좀 이상한 장면들은 찍어내 보내면 안 되는데 저 무대에 쑥 삐져주는데 전부 다 일동음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참 거친 세상에 살면서 힘드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 주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도요 설교를 톤을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깰까 봐. 조용히 생각을.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일동 눈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축도하겠습니다. 이 소리만 들리면 눈을 탁 떠요. 그리고 목사님이 간고시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같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가시니 축복입니다 하고 간다.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갈등 안 하고 새우 잠자지 않고 근심하며 잠들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에 아밋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설교 시간에 잡념 뿌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눈은 뜨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딴 생각에 쫙 빠져 있어요. 생각에 낚시터에 가 있고 어? 10년 전에 억울했던 일에 가 있고 옛날 잃어버린 옛날 헤어진 애인에게 가 있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설교 시간이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하는 말은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며 자유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론에서부터 건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 아멘. 자 광야 속에 홀로 섰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손에 들 게 없어요. 일어나 그러라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여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담대하게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가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네가 바라보는 원수들이 너보다 강하고 성벽들이 높고 강들이 있고 바다가 있을지라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보다 더 크신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많건 여러분 오늘 10시 예배 때 한 가정이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대가족이야. 자기 어머니, 장모, 아내, 세 딸, 셋나? 몇 명이지? 근데 있잖아요.
부모는 내 자식이 슬픔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자식의 슬픔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자기만의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호수아가 섰는 그 광야처럼 광야 위에 홀로 섰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만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심어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믿음 하나 갖고 세상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은혜의 자리 가기만 하면 가려고만 하면 못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닫아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교회 올 때 마귀 새끼가 까칠까칠한 사람 만나가지고 마음의 상제받게 만든 마음을 닫게 만드는데 그거 조심한 그거 걸려들면요 계속 걸려듭니다. 기분 나쁘게 하도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싹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부부는요 저한테 이야기하다 10년을 평소에 월요일부터 아니 주일 오후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대요. 주일 오후부터 사이가 좋아가지고 월요일도 듣고 토요일도 듣고 금요일까지 좋았대요. 토요일만 되면 밤만 되면 싸운대요. 왜 싸우는지는 모른대. 밤새도록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한시 밤새도록 싸워놓고 내가 말이 잘못했네. 한 3시쯤 잠이 든대요. 그러면 한쪽 한 38시간 일어나면 자자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서로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 가야 되잖아. 서로가 자존심 때문에 등을 치고 찬바람 싹싹 불게 만들면서 서로가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밤새도록 그렇게 할 말 못하고 다 욕하며 싸워놓고 이 마음으로 교회 가면 무슨 은혜가 될까 이 귀신 같은 은혜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빼먹은 적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분 왈 그렇게 싸웠더라도 그래도 교회 오면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싹 풀린대요. 근데 또다시 토요일 되면 그놈이 온대요. 그게 10년을 갔대요. 10년을.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밤새도록 싸워서 아침 7시까지 싸워도 싸운 건 싸운 거고 교회에 오는 건 교회에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네. 예수님이 언제 거룩한 옷 입고 오라고 그랬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기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마음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밤새도록 싸워도 그냥 교회는 오는 거예요. 와서 말씀 들으면 화해가 돼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된다니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이겨내시기를 원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형통함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수면제로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막 은혜가 되고 달아져야 돼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대나무 숲에다가 우리를 풀어놓으면 그 대나무를 잡아야 되는데 싹싹싹싹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는 거 말씀을 잡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옛날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저희 고향 동네가 이 뚝박을 조그맣게 조그만 뚝박 막은 곳이 있어요. 이쪽에는 바닷물이고 이쪽은 민물인데
이 민물 있는 곳에 자연산 민물 장어가 살아요. 당신은 농약을 많이 안 치니까 장어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면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횃불을 들고 밤에 장어 하면 밤에 장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차다가 제가요 이만한 장어 이만한 거 내가 요즘 가격을 물어봤더니 자연산 민물장어 그 정도면 50만 원 한대. 자연산 진짜로 내가 진짜냐고 깜짝 놀래요. 진짜래. 그런데 그 50만 원짜리를 내가 봤어. 봐가지고 장어다 하고 몸에 물을 담가가지고 딱 잡았어. 장어 잡았다 했는데 이놈이 미끌미끌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두 손까지 꽉 좀 잡으면 잡을수록 잘 빠져나가더라고. 이게 쏙 빠져나가는데 그 잡느라고 막 하다가 꾸준물을 이렇게 놓으니까 장어가 빠졌는데 횃불에다 장어가 안 보이는 거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없나고 막 하면서 그 장어 한 마리도 못 잡느냐고 막 그래서지. 나는 지금 장어 놓쳐가지고 억울해 미치겠는데 그냥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장어는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장어는 실장갑을 끼고 잡아야 된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어. 여러분 꽃길에 가서 장어 잡으러 갈 때 실장갑을 끼고 가세요. 맨손 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미꾸라지처럼 장어처럼 빠져나가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을 확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 안에 기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고 평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와야 돼요. 부담으로 들려오면 안 돼요.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80세 부름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시험받았고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의 이력이 뭐냐면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이고 그 다음에 그 광야일지라도 그곳에는 두령들도 있었고 천부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오십부장도 있었는데 모세 이후에 위대한 정치가들 똑똑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지 않고 세상의 몸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려 했을 때 모세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앞에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환경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이 헤쳐나가야 될 산적한 문제가 뭐냐면 요단강을 배 없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그 악랄하게 공격해오는 아말렉을 싸워 무찌르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이 자기 힘으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연히 두렵죠. 누가 내 말을 들을까 이 말입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군대를 주시거나 아니면 책략가를 보내준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5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에 딱 말씀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겁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폐쇄적인 삶을 살고 비관적인 삶을 살고 실패에 얼룩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도 안 되는 걸 문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 삼고 또 별 문제도 아닌 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그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볼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봅시다.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성경을 쫙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부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박내리자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배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일곱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하나님이 몰아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산으라면 산 넘어 산이에요. 저강 넘으면 행복하겠지. 그 넘어보세요. 저 찔레밭이 있습니다. 저 산 넘으면 행복하겠지. 넘어보세요. 더 높은 산이 있다니까. 예수 믿는 이걸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키우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마귀를 크게 보면 못 이겨요. 마귀를 콩할 만큼 봐야 돼요. 이 콩할 만한 새끼야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이 별것도 아닌 까불란 거 이래야 귀를 내리게 꼬리를 내리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큰일 난다니까. 안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문제를 키우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 아십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열두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서 보고를 받을 때 열 명은 다 보고 난 뒤에 그걸 문제 삼았어요. 현실이긴 합니다. 현실이긴 합니다. 성은 높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이며 그리고 군사력이 강해서 우리 그 땅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판단력을 가져도 맞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그들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세상에 문제 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목사는 이래서 문제면 저래서 문제면 이러지 마세요. 옆에 분들 보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자. 시작. 다시 한번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 삼지 말라. 시작.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자식이 왜 잘 살고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남편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말까봐 걱정하느냐고요. 더 잘 될 것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시 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대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어야지. 어제 잘 살았으면 오늘도 잘 살고 오늘 잘 살았으면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 잘 살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겁먹지 말기를 원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사업을 시작 못해? 그 믿음도 아니야. 사람은요 축복을 받으려면 도전할 줄 알아야 돼.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돼요. 어? 이 사업 망가면 어떡하냐 탈탈탈 뜨고 되지도 않는 거 붙들고 인생 낭비하지 마. 확 심장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믿음을 탁 깨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지라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보따리 하나 딱 들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나 형통하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장의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기가 막히게 짐승의 새끼도 보면 돼지 키워도 잘 되고 농사 지어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놀아도 잘 되고 뭐 그거는 좀 새끼 새끼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시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문제 삼지 마. 따라합시다. 내게는 아무 문제 없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 목회하는 사람 보면요 30명 20명만 돼도 문제투성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돼. 근데 우리 저는요 교회가 몇 개 있어도요 문제 없어요. 왜냐면 문제를 안 삼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가야 한다. 여러분 한번 현실로 가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지금 길이 없는 사막 위에 서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가야 할 그 길에 서 있다 말이죠.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를 사막 위에 서 있습니다. 낮에는 떼악볕, 밤에는 적막감으로 쌓여 살아가고 있는 힘겨운 현실 위에 서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낯선 길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여호수아 한 사람의 선택이 200만 명의 목숨을 쥐락꿰락하는 그런 위대한 그 아주 절박한 현실 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졸인 가슴으로 보내야 될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방끝없는 방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치고 지쳐 쉴 곳을 찾아 헤매이지만 내 영혼 쉬게 만드는 곳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서 있을 수가 없어 오늘도 어디론가 열심히 달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여 다른 사람도 다 그 길을 모르고 달리니 군중 속에 묻혀서 다수라는 그 그늘 아래 내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을 가리운 채 설마라는 요행을 믿고 계속 인생의 엑스라이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마음을 뭐라고 달릴 길도 없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 암 환자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 이 슬픈 암에 걸린 것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어.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암에 걸린 것을 숨긴 채 슬픈 가슴을 뒤로하고 웃는 얼굴로 가족들을 대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미 가족들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 가족들이 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슬픈 연기를 하며 살고 있을 즈음에 한 교회 집사님이 자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하는 말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집사님이 자신을 고백하는데 사실 저도 대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죽음의 공포가 내 마음을 채울 때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두렵기도 하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살지 앞으로 나머지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그냥 적막감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하며 함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 우리가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제가 예언 안 할까요? 이건 분명히 맞는 예언입니다. 전 정말 신령합니다. 이 예언은 틀리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0년 안에 이러면 다 죽습니다. 아이고 좀 크게 웃으면 좋겠다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길을 몰라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 이 사업을 하며 가는 게 맞는지 이 길을 걷는 게 맞는지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몰라요. 다 끝없는 방황의 연속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길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방황하고 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의 방황이 끝이 나고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길 모를 방황이 끝이 나고 확신과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걸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밤낮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지고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또다시 미래를 향하여 문을 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의미도 모르고 내 아비도 모릅니다. 선생님도 모르고 무당도 모른다니까. 나는요, 무당한테 전 보는 사람 너무너무 기가 막혀. 아니, 무당이 자기 길을 알면 무당짓 하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 모르네. 아, 나는 더 답답한 게 길거리에 가마뚱이 깔아놓고 누더기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 전 보는 사람이야. 아니, 자기가 점을 볼 줄 알면 자기 인생부터 바꿔야지. 아멘 합시다. 자기부터 그 누둑저기를 버릴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장이도 밥풀이도 못하는 사람한테 밥 달라고 무당한테 아이고 주여 옆에 분들 보고 정신 차립시다 시작. 막 화가 나려고 그러네 진짜로. 축복의 길이 있다니까. 형통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고요. 순종. 여러분이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기득권을 누리며 보석을 돌덩이처럼 여기고 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며 살았을지라도 그의 삶의 항원이 짙어졌을 때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에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남자들, 나도 열심히 땀 흘려 내 아들, 딸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고
내 아내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큰 집도 사주고 싶고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씌워줘서 부담없이 식당에서 밥 사먹게 만들어주고 싶어 밤낮 땀 흘리며 자기 몸 하나 희생시키며 애달프게 노동한 노동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 손에 잡히지 않아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땀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은혜와 축복은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축복이 옵니다.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마음 잡수신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서서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케 할 것이고 평탄케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칠었던 광야에 길이 생겼습니다. 물 없는 사막에 강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신앙도 타도도 존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광야의 길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기어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이 꿈처럼 바라는 그 행복한 세상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덜 흘려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못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겠노라는 마음 먹고 세상의 문제를 보고 문제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해결된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평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